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피 에센셜의 해나 헬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그치만 정말 몸에 무한한 이점을 주는 오일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블랙페퍼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지금 마침 제 둘째가 위에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가 일주일에 3개씩 비디오를 업로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찍을 시간이 아예 없거든요. 아기가 거의 집에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곧 프리스쿨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간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달 말에 3살이 되거든요. 저희 둘째가 미국 나이로 3살, 그러니까 3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비디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비디오가 유용해야겠죠? 일단 그러면 이 블랙페퍼 오일에 대해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도 오늘 포스팅을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매일 복용하는 오일이 5가지가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뭐 레몬, 스마트앤센시, 그다음에 뭐 시나몬 이런 오일 빼고 아침 저녁으로 꼭 복용하는 오일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블랙페퍼예요. 프랑킨센스, 그 다음에 투메릭 강황, 그 다음 야로우 폼, 이두 개는 아직 한국에 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핑크 페퍼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마지막 하나가 이 바로 블랙 페퍼입니다. 블랙 페퍼 오일의 제가 탑10 사용 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기대해 주세요. 이 페퍼라는 블랙 페퍼, 말 그대로 정말 페퍼 후추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에만 넣어 먹거나 아니면 거의 활용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블랙 페퍼 오일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정말 몸에 이점이 많은 오일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즈널 트래쉬입니다. 뭐 알러지나 이런 꽃가루 날릴 때 우리 알러지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이 블랙페퍼 오일을 MT 도테라에서 나오는 그빈 베지 캡슐에다가 두세 방울을 넣고, 그 증상이 심하게 올 때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복용하시면 좋고, 또는 발바닥에다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드랍을 복용을 하시는 것보다 소량을 여러 번 나눠서 모든 오일이 전부 다 그렇게 소량을 조금씩 자주 쓰는 게더 효과적이니까, 이 블랙페퍼 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오일 섭취할 때도 여러분이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코 밑에다 발라주셔도 되고, 냄새가 조금 그러신 분들은 가슴에다가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페퍼랑 같이 시즈널 알러지에 도움이 되는 오일은 블랙페퍼, 그다음에 레몬, 페퍼민트, 라벤더 오일을 같이 베즈 캡슐에 넣고 복용을 하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도 그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5월, 4월에서 5월쯤에 오는 그 시즈널 트래쉬 있거든요. 꽃가루 날리고, 그때 저랑 저희 둘째는 정말 비비다가 하루 한 달이 거의 다 갔거든요. 그나마 저는 레몬이랑 페퍼민트, 라벤더 오일을 많이 좀 자주 먹어서 그나마 좀 덜했는데, 여러분도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 이 방법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뼈 근육, 그 다음에 조인트 통증에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이 블랙페퍼에 들어간 특성 중에 하나가 진정, 그 다음에 워밍,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만약에 근육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 전으로 불편함이 있거나 뭐 관절염이 안 좋거나 뭐 이러실 때이 블랙페퍼 오일 한두 방울이랑 코코넛 오일을 같이 희석을 하셔서 해당 부분에 직접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받아 적으실 것은 그러니까 근육 통증에 좋은 럽 블렌드인데요. 페퍼민트 5방울, 그 다음에 클로브 3방울, 그 다음 윈터그린 5방울, 그리고 블랙페퍼 3방울을 10ml짜리 말고 5ml 롤러버블에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ml에다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다 더블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페퍼민트 10방울, 클로브 6방울, 윈터그린 10방울,
그다음에 블랙페퍼도 6방울 해서 코코넛 오일로 채워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발라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화기 이슈예요. 그러니까 소화기에 안 좋을 뭐 체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뭐 변비도 해당이 되고요. 불편함, 음식 먹은 후에 속이 안 좋을 때 등에 이 블랙페퍼 오일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럴 때는 물에다 타드셔도 되고 아니면 베지 캡슐에 넣어서 복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음식에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페퍼를 우리가 음식할 때 쓰듯이 음식에 직접적으로 넣어서 같이 요리를 하셔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사용하셔도 돼 안전한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더해도 좋고 음식에 더하면 정말 느낌도 안 나거든요. 페퍼 이 오일이 그리고 발바닥에 코코넛 오일이랑 같이 희석해서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네 번째는 호흡기 관련 이슈가 있을 때예요. 계절 바뀌고 호흡기나 뭐코 이렇게 콧물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때 가슴에 한두 방울을 발라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면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발바닥이나 캡슐로 복용을 하셔도 좋고 가슴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과 이 블랙페퍼 오일을 같은 그 비율로 디퓨징 해주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상쾌한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샤워를 하기 전에 이 블랙페퍼 오일 세 방울이나 그레이프루트, 그러니까 자몽 오일 세 방울, 그 다음에 레몬 오일 세 방울을 넣고 틀고 샤워를 하고 갔다 왔는데 와,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트러스 계열 향이 달콤하면서 왠지 이 블랙페퍼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기 정화에도 엄청 좋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섯 번째 블랙페퍼의 사용리의 다섯 번째는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탁색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시고 왜 우리가 이 독성을 뭐 나는 독성 내 몸에 안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공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퍼스널 케어 제품이나 클리너 제품으로 통해서 우리 몸에 다 들어오고 치약 같은 것도 그렇고 화장품 뭐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결정적으로 또 크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그 탁식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수시로 내보내줘야지 몸의 이 기능이 잘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염증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탁식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럴 때 각각의 세 방울을 베지 캡슐에다가 복용을 하셔도 좋고 식사할 때마다 세 방울씩을 넣어서 베지 캡슐로 복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물에다가 같이 타서 드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그래야지 몸에 독소가 배출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매일 한 지금 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샐러리 주스를 지금 먹은 지네 달이 넘었거든요. 한 5달 다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 몸에 헤비 메탈, 그러니까 중금속 배출을 위해서 실란트로 오일이랑 이 블랙페퍼 오일을 매일 거기에다가 같이 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느끼는 제몸 상태 있잖아요. 특히 사고하는 방식, 제 머리가 너무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를 제가 느끼겠어요.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뭐 물론 제가 식습관을 정말 많이 바꾸기도 했어요. 뭐 탄수화물도 많이 절제를 하고 저는 공유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바꾸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 번에 다 제가 하고 있는 베네핏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이 블랙페퍼 오일로 몸에 독소 제거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섯 번째는 에센셜 오일이 주는 그런 피지컬한 사이드도 너무 좋지만 우리 몸의 감정적인 부분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에센셜 오일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이 블랙페퍼가 하는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누구나 다 불안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누구나 다한 번씩은 그 anxious한 feeling,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감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오일이 바로 이 블랙페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감정 그거를 경험을 하더라도 잘
내보내야 그게 쌓이지 않고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내 안에 있는 깊게 쌓인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을 해소시킬 때이 블랙페퍼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럴 때는 디퓨저를 트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에다 들이마시고 하셔도 좋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시면 좋고 그리고 심장 부분에다가 이 블랙페퍼 오일을 두세 방울을 발라줌으로 해서 감정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 또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페퍼 오일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용기와 동기부여,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self awareness, 그 다음에 진실성 이런 integrity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니까 그것 또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쌓인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고 가두고 있는 뭔가가 부정적인 게 많다. 근데 그걸 내보내고 싶다 하실 때, 치유하고 싶다 하실 때 쓰시면 좋은 블렌드가 바질, 두 방울의 바질, 그 다음에 두 방울의 벌가뭇, 그 다음에 한 방울 시나몬, 레몬 한 방울, 그리고 블랙페퍼 한 방울을 같이 디퓨징을 하시거나 향을 맡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는 블랙페퍼 오일은 우리 몸에 산화 방지제의 역할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엔타이에이징이나 뭐 노화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 건강이나 폐, 그리고 전립선, 남성분들 전립선에도 도움이 되고 요로 건강, 그 다음 등등의 아주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블랙페퍼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도 의학 용어가 아무래도 서투르고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말이 막 쑥쑥 잘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는 이 블랙페퍼 오일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도움을 줍니다. 이뮤니 서포트를 하는데요. 발바닥에 그럴 때는 두세 방울을 같이 발라주시면 좋고, 그리고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을 때, 그리고 뭐 환경이 바뀌어서 특히 아이들 뭐 새롭게 학교를 간다 아니면 새학기가 시작한다 이럴 때 면역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긴장을 하니까 감정적으로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른들도 그렇고, 그럴 때이 블랙페퍼 오일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발바닥에다 사용하셔도 좋고, 심장에다가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롤러볼을 만들어서, 이런 심장, 그 다음에 뭐 손목이나 이런 데 발바닥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트러스 계열 오일과 같이 블랙페퍼 오일을 쓰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역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시즈널 트렛이나 뭐 계절이 바뀌거나 뭐 가을에서 겨울 오거나 그럴 때뭐 보통 10월부터 한 3, 4월까지는 많이들 아프잖아요. 면역도 많이 낮아지고 그럴 때이 블랙페퍼 오일이랑 그 다음에 온가드, 레몬, 자몽 오일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새 한두 방울씩을 베주 캡슐에다가 넣어서 복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기나 뇌 기능이 다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쓸수 있습니다. 뭐 특정 오일은 매일 쓰면 안 되는 오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나 어린이나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이거는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다 우리가 욕망?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중독, 이런 부분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담배도 그렇고, 그리고 설탕 중독, 이런 그뭐 음란물, 그 다음에 체중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그런 중독에 대한 것을 욕구, 그런 욕구를 감소시켜 주는데,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의 이 페퍼, 아니 블랙페퍼 오일을 귀 뒤에다 발라주고 마사지를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블랙페퍼에 대해서 10가지
예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블랙페퍼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오일을 매일의 그 데일리 루틴에 더하셔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래다가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도테라 회원 아니신 분들, 뭘 망설이시나요? 회원 가입하시고, 에센셜 오일로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 비디오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냥 가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해주시면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